중학교 2학년 박준환, YBM 교재고요. To be a global citizen. 자, to 부동사죠. 되기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되는 것, 즉 이게 세계적 시민, 즉 세계 시민, 국제 시민, 뭐 세계 시민이 되는 것.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세계 시민 교육. 우리가 이렇게 ship이란 거 하면 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접사 또는 접미사로 쓰이는 접미사가 뭐냐? 어떤 특정 단어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거나 어떤 문법 품사를 좀 바꾸는 거를 우리가 접미사인데 지금 ship 하면 일종의 어떤 정신, 의식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친구를 friend라 하지만 friendship이라면 우정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어떤 이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파생된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ship을 붙인다. kinship 하면 kin이 누구냐면 씨족이에요. 씨족. 자기와 같은 이 성을 나누는 가지는 사람들. 이게 kinship이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씨족의식 씨족정신 또는 뭐 친척관계 뭐 이런 걸 우리가 kinship이라고 그러죠. 자, citizenship education, 즉 세계 시민 의식 교육. 세계 시민 교육. This is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ite. 이것은 세계 시민 교육 사이트입니다.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세계 시민 교육은요, helps us, 우리를 도와줍니다. grow, 성장하도록. 이 로서가 뭐죠? 자격을 의미하는 거죠. 뭐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자라도록 돕니다. 자, help는 나와 있는 대로 준사역 동사고요. 준사역 동사는 동사의 원형도 되고 to 부동사가 올수 있으나 알다시피 동사 원형을 원어민들은 선호하더라. 교과서도 그렇더라. 그래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Global Citizens, 세계 시민은요, are people, 사람들이죠. 주어, 동사, 보호입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선, 행사가 되겠죠. 어떤 사람들인지 관계 대명사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Who try, 노력하는 사람,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뭐,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이 철자를 많이 틀기 때문에 different 할때 되게 학생들이 이를 빼는 경우가 많아. 틀린 거예요. 이가 있습니다. different. 그 다음에 try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가 왔을 때와 동명사가 왔을 때 의미가 다르죠. 이거는 노력하다, 애를 쓰는 거 의미하고요. try 다음에 동명사 오면 한번 해보다, 시범 해보다. 시범 삼아 뭔가를 해보다 할 때는 try ing. 자, 그래서 다른 문화를 정말 노력해서 이해하려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global citizens라고 한다. global citizens는 또한 care for, 이거는 신경 쓰다, 돌보다는 말입니다. 누구를요? people in need, people who are in need.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people who are in need요. 그래서 in need는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이런 말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work for, 일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일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care for와 work for가 뭐죠? 일반 동사의 병렬 구조다. 자, please, 뭐 부탁합니다는 거죠. Share 여러분의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periences 경험. 여러분의 세계 시민 교육 경험을 이곳에 공유해 주세요. Hello, I am Minnie from Korea. 저는 한국에서 온 민희라고 합니다. I am a member. 저는 한 멤버예요. Of the Global Community Club. 글로벌 커뮤니티 동아리의 회원이에요.
My club, 제 동아리는 aim을 목표로 삼다. aim은 to 부정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동사 운영 하는 것을 우리가 aim이 뭐야? 총 겨누는 걸 해야죠. 겨냥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삽니다. 저희 동아리는요, 목표로 삼는 게 바로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누구와?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저희 동아리의 목표입니다. A week ago, 일주일 전에요. We produced a video. 우리는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제작했어요. 생성했어요. 우리가 producer를 우리가 제작자라고 그러죠. The Lantern Festival in our village. 우리 마을에 있는 이 랜턴 축제, 즉 유등 축제죠. 뭐 이렇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아주 막 난리잖아. 이렇게 연처럼 생긴 걸 하늘로. 그 유등 축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 진주에 있는 뭐 그쵸? 진주 그 남강 축제 보면 이게 유등 등을 막 이용해서 축제를 벌이죠. The Lantern Festival in our village. We uploaded. 우리는 그 비디오, 우리가 만들어냈던 비디오를 업로드했어요.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놀랍게도 we got nearly. 이거는 거의입니다. 5천 조회권을 얻었어요.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어디서부터 내가 녹음하면 안 되지? 여러분의 랜턴 페스티벌, 당시의 랜턴 페스티벌은 뭐야? 환상적으로 보여. Look은 감각 동사라서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Looks fantastic. We have a water festival. 우리는 우리 마을에 물축제가 있어요. I'd like to. I'd like to는 I would like to의 줄임말인데 무엇을 하고 싶다. Make a video. 저는요, 비디오를 만들고 싶어요. Like yours, 당신의 것과 같은. 이 당신의 것, 이 yours는 소유 대명사라고 그러죠. 소유 대명사는 뭐야? 소유격과 명사를 합해 놓은 형태야. 지금 같은 경우는 yours는 뭐다? yours, 너의 것, 즉 너의 비디오. 당신의 비디오 같은 비디오를 만들고 싶어요. Hi, I'm from... My name is Joe. 저는 조라고 하고요. I'm from Australia. 저는 호주 출신이에요. A few weeks ago. 몇 주 전에. 몇 주. 당신이 당연히 여기는 복수 명사 와야 되겠죠. 여기 a few 왔기 때문에. A few나 영어에서 few는 반드시 뒤에 복수 명사 와야 돼요. 몇 주 전에 저희 선생님께서 showed 보여주셨다. 이거 사형식 수여 동사다. 간접 목적어 우리에게 뭘 보여줬다? Pictures of students in Kenya. 케냐에 있는 학생들 사진을 보여주셨다. 이거 무슨 동사? 수요 동사. 어디 속해? 있전. 있어서 전달하는 거. 이거 나중에 사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꾸면? 삼형식으로 바꾸면 전치사 to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슬프게도 sadly they were all using plastic bag. 거기 있는 케냐에 있는 아이들은 학생들은 사용하고 있었다. 뭐 모두 다 이 비닐봉지를. 자, 이 과거 진행형 알죠? go 있었다. 뭐 하는데 이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었을까? to carry their books. 그렇죠. 그들의 가방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자, carry는 뭐죠? 운반하다. 가지고 다니다. 한마디로 등교할 때 비닐봉지에 교과서나 이런 것들 들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에 해당하기다. My class, 제 학급은요. 저의 학급은요. decided, 결심했어요. raise money. raise money는 뭐죠? 모금하다. 자, decide는 어떤 동사입니까? 그렇죠. decide는 to 부정사만 이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뭐 동명사라든지 이런 거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를 결심했다? Decided to raise money. 돈을 모금하기로. 뭐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뭐를? 새로운 학교 가방. 그러니까 새 책가방을 보내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어요. 역시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법이죠. 근데 이 to 부정사 안에서도 이 send가 몇 형식이니?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형식의 성질은 그대로 가져요. 그래서 아요 간접 목적어고요. 디요 직목도 오는 거죠. 아요가 뭡니까? 여기서는 그들, 케냐에 있는 학생들. 디오는요, 새 학교 가방이 됩니다. 우리는 쿠키를 팔았어요. 그리고 음료수를 팔았어요. 자, 음료수가 사실은 이거는 복수가 될수 있다. 왜? 아무래도 음료수 캔이라든지 음료수 병이라든지 음료수 컵에다가 팔았겠죠. 이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음료를 팔았다는 게 예측되기 때문에 복수편이 가능하다. 그리고는 raise 어떻게 벌었다, 모았다. 우리가 fundraising이 뭐냐면 fundraising 이게 뭐냐면 모금 또는 모금 행사를 뜻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raise라는 동사가 어떻게? 아, 돈을 모으고 돈을 불쌍한 사람들,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이렇게 우리 모을 때는 쓰이는 동사다. fundraising. 그래서 우리가 600달러를 모았어요. 우리는 희망해 봅니다. 명의 that 목적어의 기능을 하면 생략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는 that 이하를 희망해 봅니다. The Kenyan student, 케냐 학생들이 are happy with, 기뻐하다, 만족하다. 자, 기쁘다 영어 pleased, 그렇죠? 새로운 가방으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왕, awesome, 멋진데, awesome은 멋지네요. I'm sure, 나는 확신해. That입니다. I'm sure. 항상 이거는 학교 서술형, 뭐야? 무슨 문제? 이게 의사소통 문제, 그렇죠? 대화문에 많이 나오죠. I'm sure that 주어 동사하면 난 주어가 동사 한다고 확신한다. I'm sure that they will like the bags. 그 케냐 학생들이 보낼 새 가방 좋아할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거는 뭘 바꿨어요? I'm certain. 또 I believe. 나는 믿는다. 전부 다 that절이 오면 돼요. 자, you did. 너는 했다. 또는 너희가 했다. 아무래도 학급 전체가 했기 때문에 여기서 you도 학급 전체를 의지하죠. 여러분들, 너희들은 did something wonderful. 정말 멋진 것을 했다. 자,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뭐냐? 순서가 좀 이렇게 좀 일반적이지 않아. 왜 그러냐면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thing이 있는 명사는 형용사 어디서 수식해? 뒤에서 수식합니다. 자, 예를 들어, 뭔가 마실 차가운 것. something 다음에 차가운 거 이라는 단어가 먼저 와. 읽어봐. something cold. 근데 마시라 어떻게? something cold to drink. 그래서 얘가 수식을 하고 또 to drink가 뭔가 차가운 건데 어떤 거야? 마실 거될 수도 있고 먹을 거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항상 형용사가 먼저. 그래서 thing으로 끝나는 명사가 먼저 오고, 형용사가 오고, to 부동사가 제일 뒤로 가서 이 전체를 꾸며주는 형태. I am a fig from Malaysia. 난전 말레이시아 출신의 a fig라고 합니다. My school started. 제가 다니는 학교는요, 시작했어요. Wall painting campaign. 벽화 그리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마귀에 to make our village look better. 자, 일단 여기서 to 부동사의 부사적용법에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데 일부 학교 선생님이 얘를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일단 적어 볼까? in order to 부정사 또는 so
as, to 부정사 이 두 가지를 쓰긴 해요. 뭐하기 위해서. 전부 다 뜻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좀 복잡하지. 그냥 to만 써도 될 것을 in order to, so as to. 그런데 영어는 다양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자, 근데 이게 make 동사 자체를 보세요. 이 make는 어때? 아까 to 그다음에 이게 뭐 수요 동사 왔을 때는 어때? I도 와야 되고 D도 오는 거 알지? 네, 완벽한 문장은 아닐지라도 수요 동사가 I와 D가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our village 뭐죠? 이 목적어죠. 그래서 뭐를 만듭니까? Make our village look better. Look 뭐죠? 보이다. 그래서 어떻게? 동사의 원형이 어때? 왜요? 얘가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 다음에 당연히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는 뭐 나요? 동사 원형어죠. 사역 동사 종류가 뭐였어요? Let도 있고 Make도 있고 Have도 있다. 아이고 Have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students who are good at painting. 여기까지가 사실은 주어죠. 학생은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 그림 잘 그리는 학생들. 그렇죠? 이게 주관되죠. 일단 우리가 이 영어 표현을 외워야 돼. Be good at. 무엇을 잘 하다인데 이때는요, 이 at 다음에 일반 명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된다. 근데 특별히 동명사가 참 많이 온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게 주관된 걸 알 수 있겠죠? 어디? 그림 그린 것을 잘하는 학생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린 학생들은 주어입니다. get을 어떻게? 모였다. 그리고 paint 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무슨 동사? 과거 동사 병렬을 주죠. 자, 그래서 모여서 네, 그렇다.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어 문장 얘기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다 그림을 그려서 on some walls of schools and parks. 일부 학교들과 일부 공원들의 벽에. 그렇죠? 왜 on walls가 돼야 돼? 벽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겠죠. thanks to 그만 뭐뭐 덕분에 뭐뭐 덕택이랍니다. 같은 뜻. on to due to 전부 다 명사가 와야 됩니다. 뭐 덕택에? 이 캠페인 덕택에 우리 학교는 looks 보여요. 자, 뭐죠?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는데 선생님, 마이스가 형용사인가요? 형용사입니다. 이거 비교급도 되고요. 원급도 됩니다. 당연히 뭐 최상급도 되겠죠. 나이스는 나이스라는 원급에 비교급인 거죠. 자, 그럼 much가 뭐니? 아, 시험 문제 넣었죠. 비교급, 강조 또는 수직하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much.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a lot. 그 다음에 a little. 그 다음에 조금씩 쓰이는 게 뭐야? still, far. 네, 그렇죠? 이런 것들. 이분까지. 이분도 사실 많이 쓰긴 해. 다음에 반드시 비교급이 오는 거죠. 뜻은 다 뭐야? 기본적으로 공통된 뜻이 훨씬, 훨씬 이런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자, 이게 our village가 3인칭 단수죠. 왜 3인칭 단수요? 사물은 무조건 3인칭이고요. 그 숫자가 하나면 3인칭 단수. 그래서 동사에 뭐 붙여? s. 특히 시제가 단순 연제일 때.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겠다. thanks도 있고 looks도 나오고 much도 나오고. 그렇죠? 자, 이제 everyone 모두 다 can enjoy walking alongside. alongside는 무엇을 따라 어딜 따라? 그 색칠해진 벽이다. 자, 적으세요. the walls that are painted. 아, 결국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자, 이게 주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벽의 입장에서는 색칠을 한 가지 색칠 되어진 거야. 그래서 줄이면 the painted wall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명사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색칠 되어진 벽.
색칠되어진 벽.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동이죠. 벽의 입장에서는 색칠에 색칠되어지는 거야. 색칠되어지기 때문에 수동태를 표현할 때는 우리 과거분사 PP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조의 뭐야? 동명사 많은 목적을 취하죠. 뭐야? 매, 가, 패, 스, FM, keep, consider. 뭐죠? 동명사 많은 목적을 취하는 동사. 구독자를 위해 말합니다. Mind, enjoy, give up, avoid, postpone, admit, suggest, stop, finish, miss, keep, consider. 그 다음에 뭐야? 알겠죠? 그래서 이 walking밖에 안 되지. Walk to walk 하면 틀리다는 거죠. What a nice idea. 정말 멋진 생각이야. 이거 우리가 감탄문인데 감탄문에 만드는 방법 두 가지. What a 혁명주동. What a 혁명주동. 그 다음에 복수일 때는 what 형 복주. What 형 복명주동입니다. 뭐라고요? What a 복명주동.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What great jobs they are. 이런 식으로. 와, 정말 멋진 직업이네. 또 멋진 일이네. 그래서 what 형 복수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수도. 이거는 모르는 친구 많아. 뭐 what a 혁명주를 많이 하잖아. What a nice idea 이런 것처럼. 자, 괄호를 했다는 게 뭐라고? 생략 가능하다. 그다음에 how 형주동. how 형주동입니다. 이게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